자, 팩맨의 브리딩 현장입니다. 자, 팩맨의 브리딩 현장입니다. 뭐 미리보기 영상이랑 다르게 현장만 있죠?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브리딩한 애들 강의만 해가지고 다 빼버렸고요. 이 현장만 이틀째 메이팅이라고 했습니다. 뭐 올해에도 암컷도 알차있고 수컷도 발색은 안 됐으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오늘 초기 영상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 애들 메이팅을 본다고 이틀째 밤을 새버렸고요. 지금 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그냥 건너뛰기로 했고요. 애들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찍을 순 없잖아요. 팩맨들 피딩 영상으로 넘어갈 예정이고요. 뭐 오늘 안에 메이팅이 끝나지 않아서 알이나 이런 결과를 알려드릴 수 없지만 뭐 만약에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다음 주에 뭐 알하고 1층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팩맨들 피딩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? 고고씽. 자, 팩맨들 먹이 줄 시간입니다. 이 개체는 지금 똥을 싸놨는데 먹이 주고 나서 어차피 싹 물청소를 해줄 예정이니까 뭐별 문제는 없고요. 자, 먹이용지입니다. 좀 참고스럽죠? 그래도 팽맨들은 이런 척추동물들을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사료로 대체도 되긴 해요. 근데 사료만 먹은 개체는 막 설사하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사료를 지향하지 않아요. 왼손으로 줘야 돼서 좀 애들이 먹기 불편할 수 있어. 하나 바로 먹죠. 아, 왼손으로 애들 먹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. 지금 얘는 좀 소심한 개체거든요. 그래서 얘는 먹이 먹기 참잘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소심한 개체는 넘어갈게요. 이따가 영상 끄고 왼손으로 줘야 되니까. 일단은 아이씨, 얘들이 다 똥파탄을 날려놔서 그나마 깨끗한 개체를 고르고 있는데 깨끗한 개체가 없다. 망했다 얘들은. 다 더럽다. 아 진짜. 아 그냥 자, 그럼 영상은 여기서 일단 자르고 큰 개체들로 갈게요. 너무 똥폭탄이면 좀 그러잖아. 아니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데 그래도 똥폭탄이야. 일단은 영상은 자르고 큰 개체들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블루 팽맨들 상체부터 먹이 조절을 시작해볼게요. 뭐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왼손으로 먹여 줘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한데 애들은 워낙에 잘 먹으니까 네, 바로 꿀떡꿀떡 물어주죠. 자, 시커다 시커다. 뭐야, 왜눈 감아? 너 그런 캐릭터 아니잖아.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팩맨들이 보통 눈 감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. 아니, 너 지금 장난하냐?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지금 좀 잠결에 잠이 덜 깨서 그런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. 진짜 네눈 감는 거야? 일단 뭐안 먹는다는 얘 넘어가겠습니다. 이번에는 네, 성체급 암컷들인데 브라운하고 스트로베리 알리노. 그냥 아까 수컷이가 안 먹은 거 짬처리는 해야지. 저 개구리 좀, 아니 원래 저 수컷이가 되게 해요 되게. 근데 뭐왜안 먹지? 야 똑바로 물어. 아 똑바로 물지 흙다 묻잖아. 흙좀 묻어도 상관없어요. 뭐 어차피 에코어스 성체급들은 다 소화하거든요. 약한 어린 개체들이나 소화를 못하지. 와, 꿀떡꿀떡. 거의 뭐 그냥 다 퍼먹어 버리네요.
슈카시가 안 먹으면 뭐안 포스가 배부르는 거죠. 얘는 뭐 아직도 물로 제끼고 있고 쥐를 얼마 안 먹어본 애들이에요. 얘들은 뭐 사료로 키웠대요. 그래서 쥐 맛을 잘 모르나 봐요. 저는 생먹이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뭐 쥐, 곤충 이렇게 생먹이만 먹이고 있거든요. 생먹이 위주로 사료도 어쩌다 가끔씩은 줘요. 제가 뭐 사료를 오래 써봤는데 사료를 쓰면은 설사하는 개체들도 많아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생먹이만 먹이고 있고요. 이상하네. 네 원래 돼지 캐릭터잖아. 근데 왜안 먹냐? 전부 안 먹는다면 어쩔 수 없죠. 자, 넘어갈게요. 원래는 제가 오늘 브리딩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거든요. 근데 저 펭귄놈들이 지금 막 40시간째 막 저렇게 안고만 있는데 뭐 그거 중간에 찍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그 브리딩 영상 맛보기로만 보여드렸고요. 네, 영상은 네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감사합니다.